안녕하세요, 푸른사입니다. 오늘 영상은 간만에 호주페어 영상인데요. 우리 귀염둥이 호주페어를 위해서 시장에서 돌아다니면서 뭐를 먹이로 줄까 찾아보다가 제가 이 꼴뚜기를 찾았거든요. 제가 솔직히 한 번도 안 줘본 먹인데 우리 귀염둥이 호주페어가 혹시 먹지 않을까 해서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 제가 이걸 한 번도 안 줘본 먹인데 이걸 과연 먹을지. 뭐야, 왜 이렇게 잘 먹어. 헐, 세상에. 헐, 미친. 이걸 이렇게 잘 먹는다고? 헐, 개쩔어. 너 이걸 이렇게 잘 먹는 친구였구나. 멘트 다 까먹었잖아. 이거 진작에 사줄걸. 뭐야, 왜 또 안 먹어? 제가 호주페어 주려고 지금 꼴뚜기를 준비를 해봤는데 잘 사온 것 같아요. 방금 먹이만 진짜 개쩔었거든요. 얘 근데 지금 입안에 있는 거 씹느라 지금 이거 안 먹으려고 거부하는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입에다 대고 한번 줘볼게요. 자, 방금 네가 먹었던 꼴뚜기야. 한번 먹어줘. 어? 진짜 방금 같은 먹인 반응 한 번만 더 보여줘. 뭐야, 씹고 있어요 지금. 지금 슬며시 보면은 꼴뚜기가 살짝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있거든요. 아가미도 움직이고 있죠. 지금 씹고 있어요. 세상에, 앞에서 사람이 꼴뚜기를 들이대든 말든 열심히 자기 할 일만 하는 저 모습 봐요. 진짜 개멋있어요. 제일 귀여운 것 같아요. 지금 아가미 열심히 움직이고 있죠. 지금 꼴뚜기를 씹고 있는 거예요. 이걸 방해하면 안 돼요. 그럼 괜히 또 신기를 거슬려 가지고 이걸 안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참을성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 진짜 핸드폰 당장 진짜 물속에 쑤셔먹고 수중 카메라로 찍고 싶어요. 저 귀여운 모습을 앞에서 봐야 되는데. 아, 개겨워요. 밥 먹고 있을 때 혹시 만지면 싫어하려나? 살짝만 만지면 안 될까? 살짝? 뭐야, 에임 빨리 잡어. 휴대폰은 아프지 마. 오오, 개 부드러워. 오오, 세상에. 개쩔어. 이렇게 만지는데 자기 할 일만 꿋꿋이 하고 있어. 개멋있어. 거의 다 먹은 것 같은데? 자, 하나만 더 먹어. 어? 뭐야, 왜 도망가? 가지마. 가지마, 쫓아갈 거란 말이야. 자. 뭐야, 한쪽 팔만 들고 그 헤엄치는 그거 뭐야? 어, 이렇게 질색하는 모습을 보여주다니. 핸드피딩은 포기하고 주변에 떨궈놔야겠다. 지가 알아서 찾아 먹겠지. 뭐야, 너 왜 뜨냐? 뭐야, 왜 넌 뜨는데? 저 꼴뚜기가 말을 안 들으니까 다른 꼴뚜기를 줘볼게요. 얘는 가라앉겠지. 어, 도망가지 마. 한 입만 더 먹어줘. 오, 먹는다. 오, 지금 먹은 것 같은데? 오, 개쩔어. 어, 바나나에서도 안 보여줬던, 어? 그런 반응인데? 진작에 줄걸. 어, 개겨울. 어, 맛있으니까 뒷다리로 물개 박수 치는 거 봐요. 저거 호주페어가, 어? 맛 점수가 1부터 10까지 있다 치면 한 8쯤 될 때부터 저거를 격하게 흔들기 시작하거든요? 지금 꼴찌가 맛있는 거예요. 뒷다리를 막 팔랑팔랑 거리고 있죠? 이게 맛 측정기라고요. 호주페어의 기분을 보여주는 맛 측정기란 말이에요. 맛있으십니까, 호주페어 씨? 어허, 우리 금붕어들 호주페어 밥 건드는 거 아니야? 어, 개귀여워. 세상에, 이렇게 만져도 지 할 일만 꿋꿋이 하는 거 봐. 이렇게 개쌍 마요이. 진짜 이런 고기가 있을까요? 지금 저기도 호주페어가 한 마리 더 있는데 저기는 제가 좀 이따 찍을게요. 우선 얘한테 집중을 하게요. 지금 아직도 씹고 있나요? 오, 다 씹었나봐요. 다 먹으셨나봐요. 지금 다음 먹이를 찾으시려고 하시거든요. 근데 이럴 때는 센스있게 찾으러 갈 필요 없이 앞에 먹이를 한 번 더 떨궈주면 돼요. 우리 호주페어님 힘들게 먹이 찾으러 가실 필요 없이 그냥 입만 뻥긋하시라고. 오! 좋아. 개쩔어. 지금껏 보인 적 없는 그런 먹이 반응이야. 어쩌러. 꼴뚜기 사오길 잘했다. 신이 한 수였어요. 올해 했던 일 중에 제일 잘한 일 같아요. 오, 우리 트리니티도 왔네. 얼마 전에, 오오오! 오, 개겨워.
완전 잘 먹었는데요? 지금 거의 한 주만 먹은 것 같거든요? 저번에 바나나 이만큼 먹였는데 저 진짜 시간 꽤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뭐야, 너도 달라고? 우리 트리니티 팔려가지고 제가 잠깐 갖고 있는 건데 지느러미 뜯겨서 축양하다가 이제 다 났어요. 자, 뭐야, 왜 안 먹어? 자, 먹어줘. 안 먹으면 나 바닥에 꼴뚜기로 도배를 해버릴 거야. 우리 귀염둥이 호주표. 제가 진짜 물생활에서 제일 물고기를 키우는 것 중에서 가장 로망이 어렸을 때부터 호주표였는데 이제 와서 그 한을 푸네요. 오, 또 먹었어요. 개쩔어. 우리 살아있는 화석. 제가 호주표를 너무 좋아해서 사이트 지금 심볼 마크도 호주페어로 준비 중이고, 오죽하면 제가 팬티 색깔도 호주페어 색깔로 입고 다닌다고요. 진짜 그 이유로 입고 다니는 거예요. 오, 개교. 꼭꼭 씹어 드세요. 열심히 잘하셔가지고 진짜 물개처럼 잘하셔야죠. 우리 귀염둥이 호주페어님. 우선 얘는 잘 먹고 있으니까 냅두고, 지금 저기 있는 애는 저번부터 먹이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얘 한번 먹이를 줘볼게요. 아, 근데 에어가 세가지고 잘 안 보이거든요. 방해가 되니까 잠깐 꺼버리죠. 어디 우리 호주페어 밥 먹는데요. 좋아, 완벽해. 자, 오, 오! 지금 먹은 것 같은데? 먹었나? 오! 먹었어! 오! 아가미 실룩거리는 거 봐요. 와, 감동이다. 개좋아. 최고야. 오! 고개도 끄덕여. 어이구 장하다. 와, 호주페어가 이렇게 꼴뚜기를 좋아하는 줄은 처음 알았거든요. 아, 이건 진짜 최고의 발견이다. 오! 지금 쟤도 물개박수 치고 있잖아요. 지금 보이시죠? 맛있다는 증거예요. 오! 좋아. 빨리 먹어. 너 다 먹으면 다음 거 갖다 줄게. 개겨워. 지금 얘랑 쟤랑 여기서 지금 이제부터 입만 움직이실 예정이거든요. 호주페어는 먹이를 찾으러 다닐 필요가 없어요. 너무 귀엽기 때문에 주변에서 먹이를 갖다 주거든요. 야생에서도 아마 호주페어가 너무 귀여워서 먹이가 아마 호주페어 입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오, 개쩔어. 진짜 최고다. 제가 돈 많이 벌면은 진짜 수조에 호주페어로 가득 채워버릴 거예요. 호주페어 100마리 키우고 싶어요, 지금. 빨리 다음 거 먹어줘. 빨리. 힘차게 후루루 삼켜봐, 빨리. 왜 가만히 있어? 아, 근데 진짜 오래 사는 고기들이 진짜 너무 느긋한 것 같아요. 얘네가 나름 100년 넘게 산다는 이제 장수 고기라서 그런지 진짜 그 느긋함으로는 다른 물고기들이 따라올 수가 없거든요. 조금 앞에 갖다 대줄까? 자, 먹어줘 빨리. 진짜 내가 소원이 없겠다. 자, 자, 후루룩 삼키기만 하면 돼. 오, 뭐야, 씹고 있는 거구나. 씹고 있으니까 저리 꺼지라고? 알았어. 나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어. 빨리 다음 거 빨리 먹고 다음 거 먹어줘. 오, 야, 근데 이만한 걸 지금 얼마나 오랫동안 씹고 있는 거야? 이건 갈아서 반죽해서 주지 않은 제가 잘못한 거예요. 오, 먹물 나오는 거 봐. 오, 근데 하나 이제 끔찍한 사실을 알려드리자면 얘네가 금붕어도 가끔 먹거든요. 근데 금붕어도 저렇게 먹어요. 어떤 제가 왜 금붕어 먹는 거를 찍어서 올리지 못하는지 아시겠죠? 금붕어도 저렇게 먹어요. 그리고 미꾸라지를 잘 안 주는 게 진짜 하루 종일 먹거든요. 호주페어는 되게 곱게 다져가지고 반죽이 되지 않으면은 삼키지 않아요. 계속 씹고 뱉고 하거든요. 근데 사람처럼 입에서 씹고 막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위에, 그러니까 앞으로 뒤로 이제 직진 운동으로 물었다 뱉었다를 계속 하면서 이제 씹어요. 그럼 무슨 끔찍한 일이 생기냐면은 호주페어가 지가 먹으려고 열심히 씹어놓은 먹이를
금붕어들이 와서 주워 먹어요. 그럼 호주표는 씻기만 하고 아무것도 못 먹거든요. 굉장히 열받는 상황이죠. 감히 우리 호주표가 열심히 씹어놓은 먹이를 어디 금붕어가 그래서 제가 원래는 뱀장어살 같은 거 반죽해서 입에다 먹여줬는데 이제 다시 그거를 재개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먹이를 갈아가지고 반죽사료로 만들어서 우리 호주표님 먹기 편하게 그렇게 주려고요. 이제 드셔주세요. 이거 먹을 수 있으실 것 같은데 빨리 밀당하지 마시고 이거 빨리 드세요. 호주표님 들고 있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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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멀리 갔잖아. 빨리 먹어줘. 저 후루 삼키기만 하면 돼. 응? 아니, 저기요? 살아 계신 거 맞으시죠? 잠깐 어디 영혼이 출장 가신 분 같은데. 살아 계신 거 맞으시죠? 금붕어야 눈치 없게 얼쩡거리지 말고 저리 가라. 감히 우리 어르신 식사하시는데 어디 생후 3개월도 안 된 것 같은 놈이 지금 8살 되신 분한테 자, 빨리. 아 근데 진짜 얘에 비하면은 아까 걔가 우리 수컷 호주페어가 진짜 먹이 반응은 해자였네요. 걔는 성장기라 그런지 아주 잘 먹어요. 얘는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이제 성장이 거의 좀 시기를 지나셔가지고 잘 안 드시는데 안 되겠다. 내일 와서 찍어야 되려나? 내일도 이 상태로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이세요? 이거 지금 물고기예요. 이거 지금 물고기의 모습이라고요. 인형이 아니에요. 물고기란 말이죠. 근데 이런 반응이라니. 만져도 가만히 있을까? 제가 만지면 진색 팔색 하던 앤데 부드러워. 아 진짜 루비처럼 막 껴안고 막 어야둥둥 하고 싶은데 이 리액션은 안 돼. 너를 찍어야겠다. 우리 귀염둥이 내 꼴뚜기를 쌓아줄 테니까 마음껏 먹으렴. 이야 먹이 옆에 있는데 저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먹질 못했네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네. 먹이가 최소한 20cm는 떨어져 있는 것 같아. 자 바로 이 근처에 떨어뜨려줬으니까 이제 먹을 수 있지? 자 한 입 삼켜주세요. 호주표님 오 먹는다 오. 야, 아까 저기 있던 거 너무 멀어서 안 먹은 거라니까요. 봐봐요. 코앞에 떨궈주면 먹잖아요. 다음에는 입에도 넣어줘야 된다고요. 아니, 근데 이건 뭐야? 너는 왜 떠 있어? 뭐, 불량이야? 에라이. 아, 개귀엽다. 지금 원본 영상이 14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제 체감 시간은 1분 40초거든요. 진짜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겠어요. 와, 개귀여워. 오. 저 네가 밥 먹는 맛이 있어. 오, 또 물개박수 치나요? 오, 물개박수. 개귀여워. 진짜 최고다. 진짜 호피만한 고기가 없어요. 이렇게 숨만 쉬어도 귀여운 고기가 있다니. 개귀여워. 팩지 마. 빨리 먹어줘. 우리 스칼렛, 감히 우리 호주표 밥을 뺏어 먹어? 지 산란상 안 들어있고 뭐 하는 거야? 또 집 뺏겼나? 얘가 미련하게 집을 잘 뺏기거든요? 이게 제가 알 낳는 장소인데 가끔씩 막 어디 디파 이런 애들이 들어가면은 덩치도 큰데 쫓겨나요. 우리 호주페어들이 이제 배가 찼나 봐요. 아까 걔는 밥 먹었나? 손 걸렸다. 안 먹었네? 또 왜 밥 안 먹었어?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너만 좀 실컷 만져야겠다. 양해해줘. 턱 감쪽 개쩔어. LED 조명, 어디, 반사 따위를. 머리. 매끈매끈해요. 감쪽 개쩔어요, 진짜. 전신이 꼽지에 등으로 만들어진 고기 같아.
상상이 가세요? 최고라니까요. 진짜 이만한 공기 없어요. 오. 아, 개겨워. 오. 이번 주에 헤엄 다쳤다. 이번 주에 칠 헤엄 다친 것 같아요. 오. 개겨워. 겁나 큰 올챙이에다가 팔다리 붙여놓은 것 같이 생겼죠. 진짜 최고요. 만족도 오진다. 아, 근데 진짜 호주페어 근처에 있는 물고기들은 기본적으로 다 평화롭게 변하는 것 같아요, 성격이. 뭔가 근심 걱정이 없어요. 어디 근심 걱정이 생길 일이 뭐가 있어요? 바로 옆에 호주페어가 있는데. 어? 진짜 삶의 만족도가 아주 그냥 극상을 찍고 있을 텐데. 어, 귀여워. 개쩔어. 진짜. 이만해서 호주페어 파지. 귀여워. 아이고, 아이고, 간지러. 아이고, 간지러. 아이고, 간지러. 최고다. 진짜 연말을 장식하기에 좋은 최고의 고기다. 만족도 보소. 네, 아쉽지만 이 이상을 찍으면 영상이 너무 길어져 버리기 때문에 오늘 호주페어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다음에 주말에 생방송 키면은 제가 1시간 동안 호주페어만 쓰다듬는 영상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여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호주페어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지금 멘트도 기억이 안 나요. 와, 감촉 개좋아요. 여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 잘 먹어줘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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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지러워. 아이고, 간지러워. 뭐야, 이 와중에 입질을 한다고? 지금 밥 먹으려고 한 거야? 이야, 독고다이. 개시장 마이웨이, 개쩔어. 너도 좀 본받자. 오. 들어도 가만히 있는 거 봐. 세상에. 어디 이런 고기가. 이 와중에 꼴뚜기 먹고 있어. 오, 개쩔어. 방금 쓰다듬었는데. 아이씨,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뵐게요.